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3일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의 활발한 득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당권 주자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천하람이라고 하는 이 청년입니다. 이 천하람이라는 이 청년이 지금 그 김기현 그다음에 안철수 이어서 9%대로 3위를 껑충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지지표가 잠깐 안철수에 갔다가 안철수에 대한 정체성, 과거에 이 신영복에 대한 존경한다 발언 또는 이 시대에 간첩이 어딨나 이러한 발언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드 철거를 요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그야말로 야당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올라갔다가 이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이게 또다시 옮아가지고 간 것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천하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천하람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이준석의 행보를 그대로 빼닮았다라고 봐집니다.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윤핵관들에 대해서 뭐 간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나경원과 갈등이 있을 때 왜 대통령실에서 간섭하냐, 뭐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뭐 빨리 내놓지 않고 뒤에 내놓아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대통령을 때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위상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 천하람이라고 하는 자가 과거에 글을 올렸다고 또 이 전남 CBS 출연해서 발언을 한 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박정희는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아니다. 김대중은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자가 지금 이 호남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런 자는 민주당 출신이 딱 맞는데, 민주당으로 가면 맞는데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남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분당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그 다음에 천하람으로 이어져 오는 이 비교적 젊은 세대들, 뭐 이거 사람들에게 공정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체면을 채우고 또 형식 논리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당 안의 문제를 끌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따로 자산이 없고 그야말로 자기 그 정당 안에서 센 사람을 대해서 공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로 나왔다고 하니까, 자, 국민의 당이 도대체 어떻게 된 당이길래 이런 자들이 당, 이 대표 후보로 나오고 이런 자들이 컷오프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미디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 당 대표로 나온 사람들 중에 뭐 이 유튜브도 있고 유명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세게 발언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마구 잘라버리고 이렇게 아주 자기 당의 정체성을 꽉 부정하고 있는 이런 후보가 나온 걸 버젓이 당의 대표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유세로 하고 또 공격하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는 다수의 단톡방에는 이 천하람의 과거 발언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뭐 1호 위원이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에 대한 발언을 놓고 지금 다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하람은 지난 2020년 3월 25일 날 전남 C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둘 중 어느 누가 더 좋으냐 하는 취재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대중과 박정희 누가 더 좋으냐 이런 양분법적인 질문도 그렇거니와 여기 또 옳거니 여기 나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답을 하고 있는 천하람의 답이 가관입니다. 당시 천하람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이 전남 순천시갑 후보였습니다. 전남 순천시갑 국회의원 후보였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순천시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는 것은 만년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운 구도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나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다. 국회의원 후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논란적인 정치 발언을 만들고 있고 그게 나중에 이어져서 자, 이 이준석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면서 계속 지방으로 돌아다닐 때도 중간에 만나가지고 천호람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던 인물로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자, 천호람은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인천 연수구 의뢰 출마하기 위해서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가 되었고 이후에 출마지를 고려하다가 연고가 없는 순천시 갑에 출마해서 4위로 낙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호남 지역에 가면은 그다음에 컷오프는 안 되겠지 해서 이제 붙어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호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독재 시대의 대통령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 시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상적인 정치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은 박정희에 대한 연구도 그 시대의 상황도 전혀 모르고 그저 박정희 하면 독재, 전두환 독재, 이승만 부정선거 요 프레임 가지고 마치 누군가가 리모컨을 조절하면 따라가듯이 동의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박정희 독재 독재 외치고 있어서 박정희는 독재기 때문에 우리 당의 뿌리로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론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자,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중은 큰 정치인이다. 정말 기가 잘 노릇입니다.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이 당 대표로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기가 잘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김대중을 보고 그 시대에 스스로 시대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옳든 그러든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 중에 고르라면 김대중 대통령께 한 표를 더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천호남은 해당 발언에 대한 걱정도 또 했습니다. 자, 천호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발언을 내보내도 괜찮겠죠. 제명당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은 제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마 당의 분들이 우리 이것까지 찾아보지 않기를 제가 바라면다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호남에 가서 이 유튜브에 했는데 이걸 누가 찾아보겠나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는 또 김대중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켜세워놓고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다. 여기 가면 이 말 저기 가면 저 말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천호람의 이 과거 발언을 다시 이 국민의힘의 갤러리 등에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DC 이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같은 데는 지금 이 발언이 올라와서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보수 진영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자, 천하람의 이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지금 빨리 도태를 시켜야 된다. 국민의힘에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얼마 전에 방문하기도 했고 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제가 다시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천하람이라는 이자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이 근대화 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이 친구가 어디 감히 고려법대에 들어가서 법학 전문을 공부를 했을까? 아마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고 나라 경제가 추락했고 이렇다면 지금도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 다른 상업을 종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천하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게 다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뿌리를 보고 부정하고 있다. 열매를 따먹으면서 뿌리를 침뱉고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의 어설픈 이런 공정 정의론자들, 조국 같은 자들 또는 이준석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체제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천호람 1986년생이니까 지금 37입니다. 37. 그죠? 그렇죠. 37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자가 지금 당의 대표로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찬다 하는 겁니다. 이 천호람이 최근에 천하람이죠. 천하람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이 윤핵관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과 손을 잡은 김기현에 대해서도 나경원, 김현 역풍을 본다. 이 두 사람이 손잡은 것도 역풍을 본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노출되면 될수록 거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또 밀어가지고 마치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세력처럼 신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지만 신선한 게 아니라 파괴 세력이 아닌가. 국민의힘의 건전한 보수 우파 정신을 파괴하고 그 뿌리부터 부정하는 세력들 자 이런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 자 얼마나 국민의힘의 인물들이 정말
형편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하람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뭐 윤핵관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내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윤핵관에 대해서는 내시로 비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무 개입한다 뭐 뒤에서 손 본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이재명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런 비판보다는 자기 당에 대한 비판이 이준석처럼 굉장히 많다. 그게 또 유승민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번 3월 8일 날 선대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당의 선대 선거관리위원회도 처음부터 컷오프를 시키든지 해야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들 이 컷오프를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파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 이번에 확실히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때도 거기 반대하는 입장 발표를 하니까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막 고성을 지르고 거꾸로 고성과 고함을 지르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인데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른다 할 정도로 지금은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완전히 판이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분노할 줄 모르고 화날 줄 모르고 민주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국회의원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을 쳐다보고 있는 지지자들은 속에 천불이 나고 있다. 분통이 터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뭐가 빨리 되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가고 있는 걸 보면 자 이재명 하나의 이 사법 처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문재인은 자 이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이나 또는 이 오징어 잡이 어선들의 강제 부송 전부 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 나오면 도대체 문재인의 혐의는 뭔가? 왜 문재인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나오는가? 국민들은 열불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려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꿔준 건 아닐 텐데.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보다 야무지게 확실하게 지금 국정을 장악하고 쫙 밀고 나갈 때는 힘차게 밀고 나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또 그걸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